시간에는 길쭉한 상자 접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닥 상자 두 장과 위에 뚜껑 상자 두 장을 똑같은 종이로 네 장을 준비해 주세요. 저는 15cm 정사각형 종이 네 장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바닥 상자부터 접어보겠습니다. 바닥 상자는 15cm 정사각형 종이를 먼저 크게 반으로 접습니다. 펼쳐서 반대 방향도 삼각으로 크게 접어줍니다. 접어주신 다음에 펼쳐서 중심을 향해서 모두 방석 접게 해줍니다. 네 곳을 중심으로 모아서 접어주세요. 접기를 다 해주셨으면 다시 중심을 향해서 마주보게 반을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다음에 반대편도 마주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다음에 다시 펼쳐서 반대 방향도 똑같이 중심을 향해서 마주 접어줍니다. 마주 접어주신 다음에 한쪽 면을 펼쳐주세요. 펼쳐주시고 가로로 길게 놓으신 다음에 옆에 있는 한 칸을 길게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마주 접어주세요. 이렇게 길게 접어 놓으신 다음에 중심에 있는 요 사선으로 접기선을 내어주세요. 한번 내어주시고 중심을 향해서 양쪽 옆에 있는 선을 사선으로 내어주신 다음에 입체로 세워서 만들어주세요. 입체로 세워서 안으로 집어 넣어줍니다. 이런 모양이 되도록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듭니다. 색깔을 똑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저는 차이가 나게 반대쪽으로 색깔을 두 개를 접었습니다. 두 개를 다 접으셨으면 두 개를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포개어줄 텐데요. 포개어주실 때 조금 더 길게 접고 싶으신 분들 길이를 조절하시면 돼요. 긴 상태에서 조금씩. 줄이실 때는 여분에 남아있는 종이를 접어서 안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한 단을 접어 넣으셔도 되고요. 두 단을 접어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두 단을 접어 넣겠습니다. 두 개를 접어서 이렇게 포개어 줄 거예요. 포개어 주실 때 한쪽에 선을 들어서 반대쪽을 넣어 주세요. 그래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크기의 사이즈가 되도록 끼워주세요. 끼워주신 다음에 속에 뜨는 부분은 모두 풀칠을 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밑상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풀로 모두 뜨는 부분은 고정을 시켜주세요. 밑상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개를 겹쳤기 때문에 색깔이 틀린 모양의 길쭉한 상자가 완성이 되었어요. 위에 뚜껑을 잡아볼게요. 뚜껑도 똑같은 종이, 15cm 정사각형 종이를 사용합니다. 먼저 삼각으로 크게 한번 접으시고요. 펼쳐서 반대 방향도 삼각으로 크게 접어줍니다. 접어주신 다음에 모두 펼쳐서 중심을 향해서 방석 접기 했습니다. 밑에 상자랑 접는 법이 똑같아요. 똑같지만 중간에서 살짝 틀리니까 잘 보시고 따라 접으시기 바랍니다. 방석 접기를 모두 네 곳을 해주셨으면
다시 한번 중심을 바늘 접기선을 표시하신 다음에 바닥 상자는 중심에 접었지만 뚜껑은 조금 더 커야 되니까 중심에서 0.2mm 정도 간격을 띄고 접습니다. 중심에서 0.2mm 정도 간격을 띄고 마주 접어줍니다. 살짝 공간이 생길 거예요. 마주 0.2mm 정도, 전체적으로 한 4mm 정도, 0.4에서 5mm 정도 공간 뜨게끔 마주 접어주신 다음에 펼쳐서 반대 방향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중간을 띄워놓으시고 접으신 다음에 다시 펼쳐주세요. 펼쳐주신 다음에 한쪽 면만 똑같이 펼치시고요. 가로로 길게 세워놓으신 다음에 한 칸을 마주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끝에 있는 한 칸을 마주 접어주시면 중앙에 공간이 조금 생길 거예요. 요 모양대로 만들어주세요. 모양대로 하셨으면 이제 중앙에 있는 꼭지점을 향해서 제일 위에 있는 한 칸만 사선으로 접기선을 내어줄 거예요. 반대쪽도 접기선을 내어주신 다음에 옆에 접은 선을 펼치면서 세워서 입체로 만들어줍니다. 중앙을 세워서 이렇게 입체로 만들어서 속으로 넣어주세요. 접는 법은 밑에 상자 접는 거랑 똑같은데 조금 더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 조립하는 거는 밑에 상자랑 똑같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접어서 예쁘게 조립해 보세요.